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797명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아침에 속보가 하나 나왔었는데 해군 함정 근무 장병에서 32명의 추가 확진이 됐는데 오늘 수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치까지 합하면 8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상황 계속 좋지 않습니다. 이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6일 만에 최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800명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거의 뭐 110일 이내에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표들이 너무 나쁩니다. 기본적으로 감염 경로 불분명이라든지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2하로 떨어지기는 그냥 계속 위로 상향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 많은 그런 소규모의 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한 가지 좋은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사망률 내지 치명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확진자 대비 사망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오늘부로 1.54 정도 되니까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고 치료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서 사망에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래도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 지금 일반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에게 다소 늦기는 하지만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는 점.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비교적 사망으로 빠지는 것은 좀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이외에는 뭐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 당국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위중증 환자를 놓고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사실은 주초만 하더라도 1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127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시그널들 때문에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노인 요양보호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도 하고 있고 등등등의 효과 때문에 일단은 위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 여파로 어쨌든지 간에 고령 환자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부천 상동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서 이용자 30명과 직원 6명이 어제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 80대를 포함한 고령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도 또 포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분들의 상태가 나빠져서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건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우려할 만한 상황의 결과로 안타깝게도 사망자들 같은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백신 접종을 못한 고위험군 집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한두 곳이라도 뚫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또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백신 접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2분기 내에 2분기 말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1200만 명분 접종에 있어서 이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는 65세 이상 분들, 그 다음에 이제 60세에서 64세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지금 신속하게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에게 신속히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즉 2분기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전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진자 수는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또 사망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도 2분기까지 계획을 세운 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내는가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또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20대 남성 공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3주가 지나서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였고 또 뇌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이고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상황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역 당국보다는 직접 이 수술을 집도하셨던 병원 측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진단명이 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전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병원 당국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혈관에 일종의 기형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가 터져서 출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뇌출혈이 된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얘기한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판단하면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런 걸 일러서 뭐라 그러냐면은 뇌에 생겼으니까 뇌동맥류 또는 영어로는 전문적으로 에뉴리즘이라 그러는데 뇌동맥의 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뇌동맥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부위가 터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아마 백신 접종 전에 에뉴리즘, 즉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과정 중에 뇌혈관이 터졌다고 하는 걸 확인해서 긴급 수술에 들어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만일에 이분이 뇌동맥류, 즉 뇌에 생긴 에뉴리즘이 있었다고 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뇌동맥이 터졌다고 하면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급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증의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중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았던 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황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분인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백신의 이상 반응이 아닌 뇌정맥류, 뇌동맥이 터짐으로 해서 오히려 백신의 부작용인 줄 알고 처리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될 경우에는 이분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오히려 목숨을 건진 사례, 즉 이분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운이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병원 당국에서 말한 것이 정말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사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접종 후에 몸을 좀 관찰을 함으로써 나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잘못 다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런 대중들은 우리 국민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이런 언론 보도만 봤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젊은 사람도 이런 게 발생을 했구나. 라면서 이제 백신을 맞기 싫어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문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혈전과 관련된 부작용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드물고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사망하는 사례 혹은 1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혈전과 관련된 질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량 접종을 해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특이한 혈전 부작용은 국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혹은 천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관찰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TBS 코로나 특보를 계속 보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과장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백신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리고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 보호자가 말려가지고
어르신은 백신 접종을 하고 싶은데도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인 요양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후회를 하실 수 있냐면 아까도 브리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지역사회에 계신 고령자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70대, 80대, 90대 고령자는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르신이 백신을 접종하고 싶었는데 굳이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작용이 있다니까 백신 접종하지 마세요 하고 말렸는데 만약에 그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가지고 중증으로 이어져서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된다면은 그 후회를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의 부작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믿으시고 백신 접종 차례가 오면은 본인이 65세 이상이라면 백신을 접종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들이라면은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에게 분명히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역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례이긴 한데요. 요양병원 사례인데 백신을 안 맞은 한 명 때문에 나머지 20명인가가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 한 명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다 같이 이제 이 수용성을 좀 높여서 보호자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는 뭐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분을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본인 자신뿐 아니라 또 옆에 계신 같이 계신 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접종 동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백신을 맞게 하는 건 어떻겠느냐. 굳이 꺼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지로 가는 것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부가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접종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현재까지의 방식은 방역 당국에서 접종 대상자 명단을 내리면은 그 접종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해당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조정할 여지를 이제 지자체에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지자체별로 시군구 배정 물량을 배정한 다음에 일단은 정부의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는 물량의 경우에는 예. 시군구에서 그 남는 물량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약간 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시군구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확정을 지을지 좀 더 보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특정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TBS 코로나 특보에서 제안한 것처럼 지금 접종 대상자가 아니지만은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우선 접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예. 그런 시도들이 좀 더 많아지도록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정을 하게 되면 각 시군구에서 혼선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교수님?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 내부에서 또 이제 조율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데 대한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큰 틀은 중앙정부나 방역 당국이 일단 정하고요. 그 틀에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또 서로 다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기본 큰 틀은 방역 당국이 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본 아이디어를 털로 하되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다소 더하고 덜하고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거기에 다소간의 어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훨씬 좋을 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을 좀 더 정확하게 취재를 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까지도 TBS 코로나 특보에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